안녕하세요. 호호걸 민지숙입니다. 오늘은 13번 크라운 버킨 모자 패턴을 자세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자가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탑이 있고, 크라운이 있고, 브림이 있습니다. 이 13번 크라운 버킨 모자는 크라운하고 탑이 한꺼번에 되어 있는 모자입니다. 크라운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각형을 그려주실 건데요. 폭은 5cm고요. 길이는 15cm입니다. 5cm 간격으로 체크해 주시고요. 2.5cm 간격으로 보조선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크라운을 반만 그릴 겁니다. 골선이고요. 지금 2.5cm 간격으로 15cm 사각형을 그렸습니다. 15cm가 정수리 부분이고 아래는 브림하고 맞닿은 아랫선입니다. 지금 5cm 폭은 그렸고요. 그 다음에 4.8cm, 4.5cm, 4cm, 3cm, 1.8cm 수치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 모자는 무조건 60cm 기준으로 그리기 때문에 지금 5cm니까 폭이 10cm예요. 이게 6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는 5cm 간격으로 해서 부드럽게 선을 이어주도록 하는데 지금 새로 그릴 때는 제가 또 나눠서 여러분이 좀 쉽게 그리실 수 있게 수치를 알려드렸습니다. 크라운은 모두 그린 상태입니다. 고정선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선 모두 그렸습니다. 골선이고요. 식서 방향입니다. 크라운은 모두 6장이 필요합니다. 브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폭은 30cm. 머리 둘레가 60cm니까 2분의 1에 해당하는 30cm고요. 길이는 12cm 하겠습니다. 짧은 거는 10cm인데요. 우선 긴거 기준으로 먼저 그린 다음에 짧은 거 마지막에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30cm, 12cm 사각형 먼저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선 먼저 그리겠습니다. 7cm, 10cm, 16cm, 20cm, 21cm, 22cm. 20cm는 위에까지 길게 그릴 거고요. 나머지는 한 5cm 정도씩만 그려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길이에 2cm짜리 보조선 하나 길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은 나중에 짧은 모자 길이로 폭으로 사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모자 길이가 될 겁니다. 지금 이 부분이 골선이고요. 앞중심선, 뒷중심선입니다. 우리 밑선부터 그릴 건데요. 20cm 연장한 선하고 지금 30cm 선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5cm 아래로 내려오신 다음에 밖으로 0.5cm, 밖으로 0.5cm 나간 부분. 위에 30cm. 이 부분에서는 0.5cm 내려오겠습니다.
그럼 30cm 선에서 5cm 먼저 체크하고 밖으로 0.5cm 나갔고 30cm, 12cm 그 선에서는 0.5cm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7cm에서는 그러면 이 부분이 7cm예요. 7cm에서는 0.5cm 나갔고 12cm에서는 아래로 0.5cm 내려온 겁니다. 이 선을 연결해 줄 거예요. 이렇게 세 지점을 직선으로 먼저 연결하고 나중에 곡선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0.5cm에서 2.5cm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2cm에서 4.5cm 되는 부분 체크하고요. 두 지점 연결하겠습니다. 직선으로 우선 연결하겠습니다. 22cm에서 4.5cm. 이 폭이 지금 4.5cm예요. 4.5cm인 지점하고 16cm, 2cm. 2cm 되는 부분하고 직선으로 먼저 연결하고요. 또 7cm랑 연결하겠습니다. 직선으로 모두 연결하겠습니다. 불임 형태는 대략적으로 그린 상태입니다. 직선인 부분들만 곡선으로 그려주면 끝나게 되는데요. 곡선 부분, 이 부분은 직선이에요. 곡선으로 그려만 주면 불임 패턴은 끝나게 됩니다. 지금 불임 윗선부터 하겠습니다. 0.5cm 내려온 부분이랑 20cm 부분이랑 직선 같은 곡선을 그리실 거고요. 자를 사용하실 때 직선에다가 머리를 두시면 패턴 그릴 때 편하게 그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직선인 거고요. 지금 이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갔다가 직선 이용하고 밖으로 나올 거예요. 2.5cm 들어온 부분이랑 22cm에서 4.5cm 올라온 부분에서 0.2cm 정도. 0.2cm 정도를 두고 곡선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부분에 0.2cm 정도 지나는 곡선을 그리고요. 이 부분은 직선을 그대로 사용해도 될것 같고요. 이 아랫부분부터 7cm하고 16cm, 2cm 올라간 부분 연결해 놓은 직선에 1/2 지점에서 0.5cm 정도 되는 이 앞쪽 부분은 직선을 모두 사용할 거고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도 연결해서 사용하겠습니다. 불임 긴 거는 모두 그렸습니다. 고정선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그리시고 난 다음에 이런 부분은 각지지 않게 조금씩 상황에 맞게 굴려주시면 됩니다. 12cm 불임은 끝났습니다. 짧은 거 10cm짜리 2cm서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거든요. 짧은 10cm짜리 불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랫선만 수정해주면 됩니다. 21cm 여기까지는 그대로 선 사용할 거고요. 16cm에서 1cm 정도만 올라가겠습니다. 지금 2cm는 시작점은 여기에요. 짧은 거는 21cm 부분이랑 16cm에서 1cm 올라온 부분이랑 10cm를 지나서
직선으로 연결될 거예요. 연결하겠습니다. 긴 거, 짧은 거. 불임이 끝났습니다. 고정선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여기도 직선을 곡선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불임 짧은 것도 끝났습니다. 고정선 그리겠습니다. 윗선하고 옆선은 그대로 사용할 거기 때문에 아랫선만 수정하면 되는 거고요. 지금 짧은 거, 긴거 모두 끝났는데요. 22cm 이 부분에서 갈라져서 2cm 정도 짧게 그린 겁니다. 모자의 특징은 뒷중심선에선 0.5cm 내려왔고 0.5cm 밖으로 나갔습니다. 모자 수정하실 때 머리둘레가 58이신 분들은 여기서 앞쪽에서 줄이시면 됩니다. 모자를 모두 완성하신 다음에 써보니까 뒤쪽 부분이 떠요. 뒤쪽 크라운 부분이 뜨면 접어서 쓰셔도 됩니다. 살짝 1cm, 2cm 정도 이렇게 접어서 뒤쪽으로 눌러서 써주시면 상당히 예쁜 모자입니다. 뒷중심선이고 식사 방향입니다. 짧은 거, 긴 거. 선택하셔서 만드시면 됩니다. 짧은 거는 보통 겨울에 많이 쓰고요. 긴 거는 여름에 많이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계절에 상관없이 마음에 드는 길이로 만드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박음질 순서입니다. 시접은 먼저 1cm로 재단했고요. 크라운 6장, 불임 1장. 총 크라운은 12장, 불임은 2장, 겉과 안이 필요한 거고요. 박음질 먼저 하실 때 크라운 한 장, 한 장, 한 장에서 세 장을 먼저 해주시고요. 세 장하고 세 장을 한꺼번에 박음질 하시면 여섯 군데 꼭지점이 딱 만나게 됩니다. 상침하고 시접 정리 하시는데 시접은 같은 방향으로 하시고요. 크라운하고 불임을 연결하시는데 상침하고 시접 정리합니다. 그리고 안과 겉이 만들어지면 겉과 겉을 맞대고 합체하시는데 시접은 안과 겉이 서로 반대되게 하셔야 되고요. 중심선하고 크라운선하고 정확히 맞춰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크라운 정수리 부분이 뜨면 크라운하고 불임 사이 이쪽을 접으셔서 사용하시면 이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불임이 너무 크다 하시면 이쪽에서 사이즈 조절 가능하십니다. 박음질 하실 때 13번 크라운 버킷 모자 동영상 한번 봐주시고요. 제가 약식으로 지금 빨리빨리 말씀드렸지만 패턴만 지금 다시 해드린 거고 박음질은 동영상 보시면서 만드시고 댓글 남기신 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지금 자세히 해드렸습니다. 또안 되시면 댓글 남기시면 제가 답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쁘게 만드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호호걸 민지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